나타나요. 우리 심진호 씨는 그 정리정돈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또 답답했다고 얘기하시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좁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기야, 이 호칭은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사실. 여보, 마음이 녹아버려요. 여보, 나는. 자기야, 나는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상대방도 부드럽게 들릴 수 있고요. 또 이야기하시는 사람도 좀 부드럽게 전달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네. 이 방송 보고 주위에서 뭐라고들 해요? 혹시 뭐 가까운 이웃들이 보시고 나서. 진짜 궁금하네요. 네. 우리 최승희 씨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많이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 일단 저희 시어머니께서 네. 보시고 이제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이제 부부 문제로 TV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가 모르는 뭔가가 네, 있었나 네. 하셔서 그리고 저희 문제가 원인이 마치 당신인 것처럼 그런 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조금 더 죄송했어요. 정말요. 근데 시어머니 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이제 잘 사는 줄 알고 계시다가 혹시 나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 아닌가 엄마 마음은 걱정하시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참에 시어머니께 어머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라고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시면 어떻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네. 저 카메라 보시고요. 네. 저희가 음악 착 깔아드릴게요. 네. 어머니, 몇 주 동안 저희들 이야기 TV로 보시면서 마음 졸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 방법 배우려고 나온 거니까 앞으로 더 예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잘 살게요. 사랑해요. 아이고, 아이고. 네. 네네. 이따가 네, 기회 드릴게요. 아유, 너무. 세상에 또 옆에서 한주희 씨가 나 전 친정엄마한테 하면 안 될까요? 친정엄마한테 이따가 저희가 되게 해드릴게요. 네. 아니 네. 정말 이거 대본에는 없는 얘기지만 최상혜 씨 저 뒤에 앉아 있을 때 표정 지금 저는 또렷이 기억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어쩜 캠프 이후에 어쩜 저렇게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너무 예뻐. 난 성형외과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예쁘게 전체가 다 입꼬리도 눈도 다 올라갔어요. 아니 그리고 이 영상 편지를 띄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진호 씨한테는 자기 어머니 그리고 또 형제들한테 아내가 좀 마음을 좀 써주길 바라셨었잖아요. 가족이 이렇게 함께하는. 근데 그 부분을 아내분께서 그냥 영상 편지 하나로 그러니까, 해주시는 걸 보고 지금 너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막 흡족하시죠. 안아주고 싶습니다 지금.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세요. 네네. 야, 네, 부럽습니다. 부럽다 정말. 방송 시간이 부러워. 부족해도 안아주실 시간이 있고요. 뽀뽀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부부 캠프가 지난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 요거는 이게 아직은 좀 해결이 안 돼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궁금증도 남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께서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는 그 김석기 원장님이 쓰신 그 책을 제 아내가 네. 구입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그 상황을 놓고서 서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 김숙기 원장님과 연락을 하면서 계속 전문가 얘기를 듣고서 저희 관계 그 개선에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지금 문제 없다. 우리는 궁금한 거 없다. 잘하고 있다. 아주 자신감이 많으십니다. 아, 자, 이번에는 네, 선생님.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두 분을 위한 솔루션을 이제 두 가지만 잠깐 이야기하면 예. 그 우리 심진호님은 남편은 이제 최성혜 씨한테 이야기할 때요. 그러니까는 그냥 대화를 하지 말고 만약에 그 적절하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가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매번 물어보셔야 되는 게 자기야 자기 오늘 기분이 어땠어? 마음이 어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대화를 끌어주시면 좋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아내분은 남편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거, 추진력 있게 뭔가에 대한 실천력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간 계획표 같은 거를 목록을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서 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네네. 훨씬 이게 행동력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분이 서로 원하는 거를 두 분 다 그렇죠.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갈 네.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늘 항상 강조하셨던 게 여자랑은 달리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보는 거가 네. 더 효과적으로 확 들어온대요. 네. 그러니까 아 요거 내가 이번 주에
여기에는 요로요로한 거를 하려고 그래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붙여놓고 체크를 하려면 좋아요. 제출을 네. 그래, 제출은 좀 부족스럽네요. 네. 아니 제출하면 어때요? 또 그러면서 한 번 더 봐주고 저렇게 서로 쳐다보고 웃는데. 네.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번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왕자 공주 커플입니다. 황성규 한주희 커플 과연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 일찌감치 새 아이의 엄마가 되는. 술 안 마시는 거야? 솔직히 나 한다 집에서 몇 번 먹는 거야? 술 먹으면 당신이 보통 때랑 달라. 늘 바쁜 아내와 아이들 속에서 외로웠던 남편. 술 마시는 거 제가 안 좋은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도 그 감정에 대해서 계속 다툼만 생기게 되다 보니까는 좀 불편한 게 계속 이어져서 다른 역량까지도 안 좋아지게 되는. 나도 부족한 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제 표현력이 좀 부족하니까 아마 좀 오해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콘솔도 나오고 그게 계속 점점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꿈꿨지만 부부로서 표현 방법이 서툰 부부. 뭐하냐 너? 쇼하냐? 항상 날 그렇게 바라봤다고. 내가 뭘 얘기를 하면 내 얘기 진정으로 받아준 적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만 얘기했었어. 자기 애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공부를 하냐. 나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비참한 것 같았어. 그래 더 잘 키우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희 씨. 다양한 방법을 좀 하고 싶은데도 참 그러더라고. 이렇게 아내와 소통하고 싶은 성규 씨. 촛불도 좀 켜놔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 네가? 진짜 의외다. 열심히 살고 싶거든 행복하게. 지금도 늦잖아. 하지만 방법을 몰라 답답했던 남편. 이들 부부의 새로운 마음을 들어봅니다. 옛사랑 기에게 우리 만나서 즐겁고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우리 사이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앞으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자. 너와 약속한 것들은 살아가면서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게 내가 노력할게. 나의 소중한 사람아. 항상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표현 못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좋은 대화 많이 하자. 우리 애들 엄마라서 자랑스러워. 은빈, 유빈, 큐빈 건강하게 잘 키우자.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 행복한 집 만들자. 강원 횡성에서 SK. 나의 옆에 있는 소중한 내 사랑 성규 씨. 당신이 지금 나의 곁에 있어서 나는